전효진 씨가 이제는 진짜 완전히 그 풋풋함과 그다음에 여성스러움이 가미돼서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니까 한 편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네, 연출하는 곡이 이제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성숙미가 네, 네. 두드러진 노래에서도 성숙미 그리고 또 외관에서도 네, 성숙미가 두드러진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자, 제일 처음에 한번 앞서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감성적인 노래는 여러분들이 첫 소절을 시작할 때 대부분 너무 높은 음정에서 네, 전치형으로 네. 시작하진 노래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해 줄수 있는 발성법인 허성과 그다음에 속감정으로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허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호흡을 이용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한 이렇게 육성으로 부르는 소리를 호흡을 같이 넣어주면 꽃은 한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이 살죠. 네. 자, 이렇게 발성법을 바꿔준 상태로 감정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속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예. 자, 앞니 그리고 아랫니가 있죠. 네, 이렇게. 자, 요입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요거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뗍니다. 네, 아래 위에 살짝 공간이 나오게 예. 해주시고. 네, 이런 느낌으로 속감정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꽃은 한 자리에 피어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꽃은 한 자리에 피어나. 그렇죠. 여기서 전유진 씨가 네. 슬로우를 굉장히 예쁘게 사용하는데 피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슬러를 올려줍니다. 이 어짜에다가 예. 네. 원래 이제 슬러를 사용할 때는 네, 끌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 원래 음에서 한음 밑에서 네. 나 여기에 한음 밑에 여 그렇죠. 이렇게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원래 예쁘죠, 그죠? 그래서 보통 끌어올라가고 뒤에는 같은 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반, 이제는 선반, 기억 바로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반에 물건을 올려놓듯이 네. 올린 상태로 그대로 톡 둡니다. 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와, 아, 동해공주님. 동해공주님, 네, 프로필 사진만 봐도 전유진, 네, 가수 전유진 씨 팬이신 것 같은데요. 아우, 그 10만 원큰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 우리 최훈 군이 네, 앵콜송으로 네, 이 노래 연꽃을 한번더 불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의 끝나고 네. 한번 네, 또 반주로 불러드릴게요. 예, 네. 동해공주님 감사드리겠고요. 전효진 씨가 아이고 이 프로필 사진 아주 정말 이쁘게 나왔네요. 아, 청순하다. 네, 그죠? 그쵸. 너무 예쁜 네. 가수입니다. 네. 동해공주님께서 네, 여섯 가지 성황리에 성공을 축하드리고 전효진 가수의 신곡 연꽃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아이고, 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이렇게 시간 해주셔서. 현재도 네, 네. 우리 전효진 씨또 팬들이 많이 많이 또와 오시는 것 계세요.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볼까요? 네. 자, 그 전에 또 전유진 씨가 시작하기 앞서서 네. 꽃이라는 단어에 균열음을 좀 넣어줬어요. 아. 그래서 꽃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꽃은 갈라진. 네. 그렇죠. 갈라진 느낌을 넣게. 이렇게 하면은 안타까운 느낌이 더 들죠. 꽃은 꽃은 한한 자리에 피어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움이란 움직일 이렇게 갈 건데 네. 움이라는 이응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약간 흐리게 들리거나 힘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임팩트를 주면서 시작합니다. 예.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네. 움은 우리가 후성이기 때문에 네. 목구멍에다가 여러분들이 살짝 목구멍을 조여주셨다가 탁 펴면서 그 힘으로 힘을 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살짝 조였다가 목구멍을 네. 열면서 그냥 네. 움직 만약에 목구멍을 조이지 않으면 움직 이렇게 그렇죠. 풀어져 버리죠. 그죠?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네. 움직이지 못해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지 다음에 네. 이제 매력적인 거에 나오는데요. 네. 못해요. 못해. 테뉴토와 함께 네. 마지막 끝을 살짝 네, 떨어뜨려 줍니다. 네. 원래 테뉴토는 아 아, 이렇게 쫙 밀어주는 길게 충분히 해주는 건데. 일단 밀어놨다가 다시 이렇게 싹 끝을 네. 당기는 느낌으로 해서 네. 못해
태요. 그럼 이제 그네 푸시 푸시 앰플을 네, 활용한 거죠. KP를 활용하는 거네. 네. 움직이지 못해요. 마지막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네, 네. 턴을 한번 해줍니다. 또는 꺾는 뭐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전유진 씨 느낌은 턴에 가깝게 하셨어요. 아, 네. 네. 발라드적인 요소도 네. 표현을 해주셨죠. 못해요. 그렇죠. 난 프로토로 해버렸다. 네. 네. 모차 앞에 약간 예령은 네.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하죠. 네. 못해요.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씩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멈칫 멈칫 이런 리듬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이 네. 또 감정을 싸기듯이 톡톡톡 건드려주는 구간이 나와요. 정지된 리듬이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흐르는 리듬이 아니라 짜이라란 짜이라란 이런 느낌. 짜이라란 짠짠짠 이거죠. 네. 그래서 정지된 리듬. 가끔 끔짜는 내 네, 활강 하나 해줍니다. 예. 가끔씩 당신이 이렇게 당신이도 신자 활강 해주시고 그렇죠. 너무 멀리 가시면 멀 리 활강했다가 가 하나 하고 쉬면 이렇게 또 슬러를 넣어줬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면 네, 이렇게 요거를 멀리 가시면 멀리 가시면 이렇게만 발라드적인 느낌이고 멀리 가시면 한번 또 트로트적인 느낌이고 네 리자를 반 꺾음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조금 더 네 전통 트로트 느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가시면 이렇게 네. 되죠. 네, 전유진 씨는 그 정도는 안 했겠지. 네 전유진 씨 스타일로는 멀리 가시면 네, 약간 발라드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셨어요. 네. 따라가지 못해요. 자, 아까는 바로 앞서절에 네. 움직이지 못해요. 테누토 푸시앰플 푸시앰플 이렇게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또 반복될 때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조 효과 중에서 대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못해요를 푸시앰플 한 게 아니라 네. 따라가지 못 이번에는 네 하고 음절을 나눠버립니다. 네. 못해요. 이렇게 되게. 네. 자 그러면은 원래는 따라가지 못해요. 통째로 한 음절이었던 것을 네. 이번에는 따라가지 못 한 음절 태요. 이걸 독립된 한 음절 이렇게 네. 음절을 나눠줬습니다. 두 개를 나누는군요. 그럼으로써 앞이랑 다르게 만들어져서 대조 효과를 준 거죠. 네. 컨트라스트 이펙트. 네. 네. 그 다음에 피었다가지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피었다가 별거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를 하나 하셨거든요. 네. 가짜를 피었다가 할 때 가짜를 들어보시면 피었다가 이게 아니라 피었다가 이렇게 불렀어요. 피었다가 네 피었다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턴을 넣어주셨거든요. 피었다가 이게 미끄러지면서 흘러내려가는 그 턴인데 네. 완전히 그냥 모양새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었다가 피었다가 이러면 피었다? 너무 귀에 잡히죠. 네. 완전히 턴으로 돼버리면 귀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고향스러울 수가 있는데 네. 요거 좀 도시스럽게 피었다가 이렇게 그렇죠. 흘러내리죠. 흘러내리게 그렇습니다. 네 세련되게 처리를 해주셨고 네. 피었다가지 앞에서 피었다가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게 만든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에이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를 크레센도로 자자자자자자삭 올릴 거예요. 피었다가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지 그렇죠. 점점 네. 크게가 크레센도죠. 네. 피었다가 지는 꽃도 하고 음절 탁 네. 나눠줍니다. 네. 피었다가 지는 꽃도 지그시 합니다. 여기도 그자 지그시 할 때 그자에서 한 번 더 미끄러지는 턴을 써요. 네. 지그 이렇게 지긋 이게 아니라 지긋 그렇죠. 지긋 이렇게 되게
그렇죠. 네, 여기 쉽게 하면 찹쌀떡입니다. 어, 네. 지그.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몰래 하나 더 넣으셨어요. 지자에 뭘까요? 절제된 네, 임팩트를 넣는데요. 지는 꽃도 지그시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이런 임팩트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소림사 36방 중에서 네 최소한 34방 이상 정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만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건데 초절정 네 노래 고수가 네 사용하는 네 기법이죠. 그렇죠. 이제 전효진 씨가 이런 또 고수로서의 그런 이 작전을 펼쳤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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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는 꽃도 지그시 그렇죠. 지그시 오, 네, 딱 이 느낌이에요. 지그시 요거네요. 오, 네. 와, 대단하죠. 해보니까 네. 이거 공력이 보통 공력이 아닌데 그렇죠. 난이도가 꽤 높은데 아, 역시 전유진입니다. 네네. 바라보는 게 사랑 아닌가 앞에서 복잡하고 네 고급 기교를 썼기 때문에 네. 반대로 또 한번 쉬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러주시고 네. 사랑 아니 그냥 슬로로 네, 네. 살며시 올려줍니다. 사랑 아닌가 올려놓고 그 상태로 네.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네 선반에 올려놓듯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투로 볼 때는 네. 권투 12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3라운드 안 돼가지고 지푸레 주체가지고 제가 들어눕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열창을 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잠시 또 쉬어가는 라운드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네. 이제 지금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시시때때로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랑 똑같았는데 여기서 네. 이제 멜로디가 음정이 위로 갑니다. 변하는 그 마음 자 변자까지는 괜찮았는데 하자에서 바로 뒤집는 목이 나옵니다. 변하하하 이렇게 변하는 그 자에도 뒤집는 목 그러니까 총 하랑 그를 네, 짧은 순간에 두 번 뒤집어야 돼요. 변하는 그마 이렇게 예. 변하는 그마 마 활강해 주시고 예. 자 시작은 본디음으로 으로 갔다가 예. 내성 모음인 음을 하는 동시에 복부 바이브션과 두성 쪽으로 뛰어보냅니다. 감정을 주려고. 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원칙이죠. 감정을 주고자 할 때 우리 가창학에서는 네, 네.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마음속에 있는 감정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 성대에 육성이 붙어있는 내성 모음 100%를 10% 정도 떼고 20% 정도 떼서 그것이 그 사이에 두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감정을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음절의 끄덤. 이게 여기가 이제 이 한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 노래 중간에 또 감정을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 뒤집는 목을 사용하죠. 바로 그거죠. 네. 전유진 씨가 그런 원리를 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 중간인 편하 하자랑 하 네. 그 자는 그 네, 중간이기 때문에 뒤집는 목을 쓰셨고 네. 네, 여기는 끝이기 때문에 복부 예. 바이브레이션을 동반한 두성을 사용해 줘죠. 변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이 느낌입니다. 네. 잡지 못한 게 내 잘못인가요? 여기는 아까 앞에 부분보다는 네, 좀 적게 기교들을 넣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조 효과의 기반의 기본에서 그런 거고 네. 그렇다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잡지 못한 게 여기는 지나가시고 내 잘못 여기 반꼭놈은 느낌을 살짝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그렇죠. 잘못 이렇게 잘못인가 가 네, 가로 본디움 시작하고 아로는 점점 포인트를 올리면서 네. 슬러를 써줍니다. 가 이렇게 올린 상태로 그대로 놓아줍니다. 요 네, 강하지 않고 예쁘게 요를 해줍니다. 내 잘못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땅땅땅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네. 너무나 무나 그걸 위해서 무자의 활강이 도와줍니다. 너무나 힘든 사랑이었어 여 여기도 슬러가 나오죠. 네. 네. 아직은 앞에 기교들이 많았으니까 쉬어주죠. 너무나 힘든 사랑이었어.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우리가 네. 더 예쁘게 부르기 위해서는 니은 앞에 예령음을 붙여주죠. 좋지. 그래서 나 은이라는 소리를 살짝 내주면서 나 이렇게 갑니다. 나 나를 잊고 살아요. 어쨌죠? 네. 사 다음에 라 활강을 한 다음에 요 네 턴을 한번 빠르게 해줍니다. 요.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꺾눈목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네. 나를 잊고 살아요. 방금은 또 아자에도 뭐 하나 넣으셨네요. 라요 이거는 뭐냐면 테뉴토에다가 끝을 살짝 당기는 PAP를 넣었어요. 네, push and pull, PAP, 예. push and pull 말씀하시는 거죠. 별론가? 아니 좋았어요. 아까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아까 하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네. 제목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음흠. 제목이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 반복되는데 멜로디가 점차 상승합니다. 처음에는 시들은 연꽃처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만 네. 부르면 맛이 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들은에서 은자에다가 반꺾눈목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네. 시들은 이렇게 시들은 그렇죠. 네. 시들은 연꽃 됐죠? 시들은 연꽃 하고 음절 살짝 멈춰주고 네. 연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높죠? 이쪽 시들은 연꽃 까지를 한음절. 처럼에서는 이쪽 징검다리에서 저쪽 징검다리로 건너뛰게 훌쩍 건너뛰는 느낌. 네. 시들은 연꽃처럼 그렇죠. 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여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처리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뒤에를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들은 연꽃처럼 시들은 자 여기는 이제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티를 내셔도 되는 반꺾눈목으로 시들은 연 뭐죠? 예. 시들은 연꽃 여기까지 했죠? 예. 은만 반꺾눈목을 해줍니다. 시들은 연꽃 했죠? 네. 첫 자를 아주 느리게 할 건데 네. 처럼 일부러 네. 느리게 하면서도 강한 발성 네. 배 힘을 받쳐준 상태로 강조를 해줍니다. 네. 그냥 처럼 요 과정 슬러와 활강의 과정이 빠른 게 아니라 처럼 이렇게 일부러 느리게 해서 네. 강조를 해줍니다. 그 첫 자는 이제 느리게 한 이유가 네. 이 노래에 일단 1절 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지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정상적인 박자에서 박자를 느리는 서스펜션, 그러니까 계리음을 지금 준 거죠. 네. 시들은 연꽃처럼 이런 예. 식으로 정지감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이제 볼륨을 높여서 시들은 연꽃 시들은 연꽃처럼 네 정확히 이렇게. 이 느낌입니다. 네 앞에는 예쁘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호소력 있게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정지감도 주면서 아주 감정이 살아 숨쉬는 네,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연꽃이라는 제목을 네. 왜 달았는지 이제 제가 이해가 가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직전에 보면은 나 정말 힘든 사랑을 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은 떠나갔지만은 네. 그죠? 나는 잊고 살겠다. 잊고 싶다. 네. 내가 시들어 있는
연꽃처럼 연꽃처럼.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연꽃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떠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잊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마침 보니까 연꽃이 여기는 깨달음의 그런 어떤 상징. 이 깨달음의 상징은 이제 불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 네.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이제 법력을 제자들한테 누군가에 이제 전수를 해 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 뭐 문수 보살, 뭐 지장 보살, 뭐 여러 이제 보현 보살 많은 보살들이 계시는데 또 인천 대중들이 거기 또 이제 가지산 앞에 또 모여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법력을 도대체 누구한테 전해주고 가야 될까? 제자들도 또 똑같이 다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제자에게 그 법력을 물려주시기로 아마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 바로 뒤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꽃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꽃을 한 송이 뚝 따서 그거를 축 들고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전부 이제 인천 대중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거 연꽃인데요 이렇게. 근데 그 부처님께서 단순히 뭐 연꽃 그 질문을 하셨겠냐 싶어서 대답을 못하고 도대체 부처님의 이 높으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중에 한 제자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 순간에 네, 그 부처님의 법력이 그 또 제자에게 빙그레 웃음을 지었던 그 제자에게로 이렇게 이제 또 많은 법력이 들어갔죠. 네. 그렇게 웃음을 지었던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가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지었던 웃음을 염화 미소라고 불과해서는 연화 미소가 거기서 예, 염화 미소 예,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꽃은 그래서 깨달음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희생의 또 상징이기도 상징이네요.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연꽃이라는 제목을 일부러 달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꽃은 한 자리에서 피어나 움직이지 못해요. 네. 당신이 그렇죠. 멀리 가면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예. 네. 아주 좋은 글귀와 노래 그리고 가수가 네, 네. 3박자가 이루어진 노래였습니다. 해설은 별로였나요? 해설은 네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따라 엎드려 절받기를 되게 잘하시는데 요즘 좀 칭찬이 세상 네. 좀 인색해가지고 근데 또 이 부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제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그걸 못 알아드렸으면은 네 오죽했으면 엎드려서 절을 받으실까 싶어서 제가 앞으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깨달음입니다. 네, 네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네, 깨달음 들었습니다. 자, 아까 네 강의 중에 동해공주님, 네. 네 전유진 팬분께서 네. 10만 원 후원해 주시면서 네, 저희한테 네 전유진 노래 뭐 이효석 가요제 축하드리고 네. 전유진 씨의 연꽃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저희가 앵콜로 네. 네. 강의 끝났으니까 한번 네 피아노 반주 주시죠. 예, 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네 한번 같이 불러 보실까요? 예. 자리에 피어나 움직이지 못해요. 가끔씩 당신이 너무 멀리 가시면 따라가지 못해요. 피었다가 지는 꽃도 지그시 바라보는 게 사랑 아닌가. 시시 때때로 변하는 그 마음 잡지 못한 게 내 잘못인가. 나를 잊고 살아요. 시들은 연꽃
2절 가는 건가요? 네. 네. 꽃은 한 색깔로 피어나 바꿀 수도 없어요. 가끔씩 당신이 다른 색을 말하면 가슴만 무너져요. 피었다가 지는 꽃도 지그시 바라보는 게 사랑 아닌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마음 찾지 못한 게 내 잘못인가요. 너무나 힘든 사랑이어서 나를 잊고 살아요. 시들은 연꽃처럼 시들은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아, 자, 좋아요. 아주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네. 네, 많은 사랑과 네, 또 전효진 씨 노래들 많이 들어봐 주시고 유튜브도 방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아주 핫한 노래 전효진 씨의 노래였습니다.